안녕하세요. 전주 비전대학교 이지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파운트넷 제일 처음에 파운트넷 계정을 얻어내는 거. 그래서 파운트넷 계정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해서 들어온 다음에 새로운 파운트넷 만들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파운트넷 파운트넷을 활용을 해서 화이트보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는 그런 기법도 할수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캐릭터나 생동감 있는 배경 화면을 넣어서 정말 오썸, 훌륭한 멋진 동영상을 만들어 볼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먼저 스타트 나우를 눌러 보도록 할게요. 자, 스타트를 먼저 눌러 주시면 자, 블랭크, 빈 파운틴을 만들 수 있는 동그라미 단축키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을 활용할 수 있는 템플릿 기능도 있고요. 곧 커밍 순 예정인 PPT를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파워포인트를 넣어서 만들 수 있는 파운틴도 곧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기대가 되네요. 자, 먼저 저는 이제 만들어 놓은 파워툰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교수님들은 만들어 놓은 파워툰이 없기 때문에 먼저 빈 파워툰을 열어서 새로운 파워툰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딩하는데 살짝 시간이 걸리고요. 자,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파워툰을 이제 이렇게 열어보면 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런 분위기로 할수 있는 파워툰 배경이라든지 뭐 물건들 이미지 뭐 시츄에이션 상황 컨셉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요. 또 다른 컨셉을 열어보면 잠깐만 뒤로 가볼게요. 다시 뒤로 가서 이제 블랭크 파워툰을 다시 보시면 로딩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좀 동영상 만들 때는 좀 참을성이 필요하고요. 주로 이제 제가 많이 쓰는 게 이제 화이트보드 애니메이션이고 카툰은 이제 가끔 캐릭터가 필요할 때 쓰긴 한데 저하고 비슷한 카툰이 없어가지고 아직 많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요. 인포그래픽도 아직까지는 활용을 많이 못하고 있고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이제 화이트보드 애니메이션이에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맨 처음에 이제 배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업로드를 할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업로드를 눌러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사진 파일을 사진 샘플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미지에서 만든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이제 배경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진 파일이 길면 이렇게 로딩 시간이 좀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플리커에서 제공하는 무료 이미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뭐 이런 사진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아주 많이 가지고 있고 화질도 굉장히 선명하고 좋은 편이기 때문에 파워툰 애니메이션은 정말 쓸만하거든요. 쓸만한 정도는 아니죠. 오썸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동영상, 프리 비디오, 그러니까 동영상을 제공하는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움직이는 영상을 배경으로 넣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보면은 제 홍보 동영상에다 안경 쓴이 모습을 넣어봤는데 이것도 좀 멋지고요. 그냥 취향에 따라서 넣으시거나 목적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애드 슬라이드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물고기가 나오는 그림도 좀 멋있고요. 아이들 나오는 천진난만한 아이들 나오는 모습도 좀 넣으시면 자, 이 당신의 비디오는 네가 고른 비디오는 리얼리 업투 9초 가량 걸린다. 에디트 디스 슬라이드 할 거냐? 여기 슬라이드를 하면 이제 여기 나오는데 이제 보통 10초 가량 걸리죠. 보시면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이렇게
10초가량 걸리면 여기다가 이제 제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을 넣어서 만드시면 되고요. 그럼 아까 꽃을 넣었는데 아직까지 영상이 안 올라오고 있네요. 꽃 들어왔어요. 얘가 지금 좀 시간이 늦이죠? 오, 꽃이 두 개가 들어와 버렸네요. 순서가 바뀐 것 같고. 이걸 위로 올려볼게요. 이게 올라가는데, 지금, 예, 이렇게 올라가지고. 자, 여기다가는 아까 그 영상? 그런 영상 넣어볼 수 있고요. 근데 여기는 마케팅 비디오라고 해서 좀 이런 미래지향적인 테크노적인 예, 영상들을 좀 넣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모던하고 다이나믹한 영상들 만들 때는 좀 꽃하고는 이질적이죠? 이질적이긴 하지만 이런 영상들 이제 넣어서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영상들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하나만 넣고, 자, 다른 하나 또 다른 걸 넣어볼까요? 그다음에 도시나 자연에 관련된 비디오 영상이 진짜 많아요. 엄청 멋진 영상들을 넣어서 그래서 파워툰의 영상은 오썸이라고 하나 봐요. 이런 것들 좀 생동감 있게 이런 것들 좀 넣어서 만들어주면 정말 멋진 영상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멋있죠. 그리고 이런 영상들 또 많이 있고요. 이제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 꽃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같이 막 변하네요. 올라가고, 얘 들어가고, 좀 다른 걸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에 썼던 이제 꽃 코스모스가 피기 때문에 이것도 좀 예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어요.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것들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 전공에 맞춰가지고. 이거 원래 한 장만 들어가야 되는데 두 장씩 클릭이 되네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소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넣어볼 수가 있어요. 사무실, 오피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오피스, 리빙룸, 거실. 그 다음에 이런 거 거리 스트리트, 그 다음에 도로 스트리트, 리빙룸, 공원 파크,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클래스룸, 이제 주로 이제 수업하는 장면들 연출하실 때는 클래스룸 많이 쓰시면 돼요. 그다음 뭐 서치 올 룩스 해서 뭐 다른 것들도 이제 더 제공을 하니까 랩실이라든지 칠판이 있는 클래스라든지 이런 것들 활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다양한 것들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죠. 룸에 뭐 지역을 표시할 때는 이런 것들 해보면 재밌겠죠. 탑뷰 테이블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플리커에서 100가지 이미지를 제공한다고 나와 있어요. See more. 그 다음에 스토리블록에서도 100가지 비디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고, 인텍스. 해서 여기도 200가지나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반복되는 것 같아요. 플러스 이제 이렇게 프로라고 써있는 거는 유료 버전이거든요. 이제 돈을 유료 버전을 내고 하셔도 되지만 굳이 유료 버전을 안 넣어 돈을 안 내셔도 무료로 활용을 하셔도 멋진 영상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서 저도 아직까지는 무료 버전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디어도 다양한 미디어를 더 많이 넣을 수가 있고요. 텍스트도 이제 텍스트 백그라운드로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미디어, 반복적으로 스페셜한 것들도 여러 가지 있고요. 이제 백그라운드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텍스트 이제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넣으실 수가 있고요. 보통 텍스트 잠깐만요. 보통 텍스트는 여기 보시면 이제 배경에서 막 이제 엉켜가지고 그랬는데요. 텍스트 보시면 이제 Add Title이라고 해서 일단 뭐
시범적으로 한번 강의 계획서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자, 여기 이제 큰 타이틀로 해서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강의 계획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사이즈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늘려 더 이렇게 크게 늘릴 수도 있고 긁은 글씨, 얇은 글씨 뭐 이렇게 자유롭게 뭐 흐트러지게 밑줄 긋게 다양하게 이제 한글처럼 하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로 할 것이냐, 가장자리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설정하시면 되고요. 컬러도 원하는 대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원하는 컬러대로 핑크는 핑크끼리 하면 잘안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선명하게 해주실 수 있고 이제 중요한 거 화이트보드 애니메이션은 역시 이제 글을 어떻게 써지게 할 것이냐 그것도 예쁘게 보여지게 할 것이냐 그 중요하죠. 지금 이제 강의객서가 글씨가 여기 있으면 잘안 보이니까 이제 앞에다 갖다가 놓을게요. 강의객서를 쓰는 것처럼 애니메이션이 작동을 해요. 얘는 애니메이션이 구현되는 그 시작점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 0에다 갖다 놓고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면 강의계획서 이렇게 쓰는 식으로 나오죠. 한 2.5초 정도 해서 멈춰졌어요. 그러면 그 2.5초 정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소제목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 애드 타이틀 해서 여기다가 어떤 강의계획서냐, 뭐 예를 들어서 퍼스널 컬러다. 한목은 이제 넣으시면 되죠. 퍼스널 컬러 코디네이션에 대한 강의계획서다. 컬러도 여기서 이제 뭐 다른 색깔로 좀 바꿔 볼까요? 좀, 등 컬러로 좀 튀어나게 이렇게 바꾸고, 이제 글씨체가 조금 작아 보인다 할 때는 글씨체를 이렇게 조금 늘려주시고, 얇게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을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어느 방향에다 넣을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색깔이 조금 덜 선명해 보이죠? 아예 까만색이 나을 것 같으네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것도 역시 이제 손으로 쓰는 모양을 여기 설정 버튼을 눌러주셔서 이펙트 효과를 올려주시면 라이트 요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기능을 눌러주시면 이제 손으로 쓰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이제 동글동글 돌아가게 이렇게 모양을 해주고 싶다. 아까 이 강의 계획서는 손으로 쓰는 것처럼 됐지만 얘는 롤링처럼 해야겠다. 아니면 뭐 옆에서 나오는 거, 왼쪽에서 나오는 거, 오른쪽에서 나오는 거 하고 싶다. 이건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설정하면 되거든요. 아래에서 위로 뿅, 위에서 아래로 뿅. 근데 이제 번쩍하고 나타나는 거, 팝, 이제 페이드. 살짝 사라지게끔 나오는 거 이렇게. 근데 요거는 퍼스널 컬러 코디네이션은 롤링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설정한 다음에 버튼 눌러주시고 이제 여기서 시작 버튼 한번 눌러서 효과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볼게요. 장의 계획서 퍼스널 컬러 코디네이션 이렇게 되죠. 이제 한 4초나 4초 반에서 끝났어요. 손으로 쓰는 게 롤링이 되는 게짠 하고 4.5초에서 끝났죠. 그래서 바로 시작하면 이제 바로 할 수도 있는데 손가락이 겹쳐 보이거나 아니면 모션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5초 정도에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add body text 해서 여기다 이제 날짜를 한번 써볼게요. 2018년, 오늘 날짜, 08년, 25일. 해서 이제 글씨가 좀잘안 보인다. 이럴 때는 굵은 글씨로 하고 색깔도 아까 뭐 까만색을 하던지, 더 크게 하던지, 아니면 초록색, 빨간 바탕에 초록색은 좀 선명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글씨가 너무 작아 보이거나 그러면 이제 수정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조금 널려주시고, 날짜 써주시고, 이제 어떤 교수님 강의인지, 이제 이것도 복사가 되기 때문에 카피해서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붙여넣기가 돼요. 이렇게 해서 나는 전주비전대학교 이지영 교수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미용관광과 강의 써주시고요. 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PPT 만들 때 로고 넣듯이 여기다 상단에다 이미지도 넣을 수가 있어요. 캐릭터도 넣을 수가 있죠. 캐릭터 이제 여기 캐릭터 보시면 이거 프리는 무료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예요.
보시면, 여기 좀 약간 선생님처럼 보이죠? 선생님도 이제 캐릭터가 서 있는 거, 서프라이즈한 모습, 슬픈 모습, 슬픈 모습 들어갈 필요가 없고, 해피한 모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피 모드로 해서 하시던지, 아니면 이제 포인트, 뭐 설명하는 듯한 모양으로 해주시든지, 관객에서 첫 정면이니까 그냥 스탠드한 모습으로, 그래서 뭐 인사하는 듯한 분위기로 이렇게 넣어주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어디 들어가냐, 근데 이것도 중요하죠. 이게 너무 가까이 있으면 꼬이겠죠, 효과가. 여기 설정 버튼에 들어가서 얘는 효과를 손으로 쓰거나 아니면 왼쪽에서 뿅 나타났다. 뿅 나타나는 거는 글씨 쓰는 것처럼 손이 꼬이지 않기 때문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글씨를 쓴 것처럼 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설정 버튼에 들어가서 효과, 라이팅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눌러 보시면서 상황을 보시는 거예요. 글씨가 잘 꼬이나, 잘 보이나, 강의 계획서, 퍼스널 컬러 코디네이션, 2018년 8월 25일,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캐릭터는 넣어주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도 이제 캐릭터 이제 다 프로 버전이기 때문에 유료예요. 유료. 다 프로죠, 여기. 여기도 다 프로인데, 이제 무료는 뭐 얼굴이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되어 있네요. 여기다 이제 본인 캐릭터를, 사진을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다 선생님 얼굴을 넣어도 될것 같으네요. 미디어 해가지고. 자, 여기다가 선생님 얼굴을 한번 넣어볼까요? 지금 제 얼굴이 없으니까 코알라를 한번 넣어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코알라가 여기 들어가 버렸네요. 잠깐만요. 아, 요건 아니고, 배경에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서 코알라 얼굴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코알라. 코알라를 셀렉트,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하면은 코알라가 여기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재밌게 나오겠죠? 사람 얼굴에 코알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선생님 얼굴 딱 맞춰갖고 정면 사진 넣으면 되겠죠? 좀 이상하지만. 재밌게 봐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효과는 넣어주시면 돼요. 너무 뒤에가 있다. 그러면 선생님과 학생의 모습을 이렇게 넣어도 재미있겠네요. 그래서 한번 동영상이 구현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짜잔 하면, 자, 강의 계획서, 퍼스널 컬러 코디네이션, 2018년 8월 25일, 전주비전대학교 미용건강과 이재원 교수님 학생, 이렇게 해서 나오죠. 자, 이제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캐릭터를 넣는 걸 해봤는데, 이제 여기는 뭐 물건을 이제 사물 같은 거, 이런 거 넣어보실 수가 있어요. 프로로 되어 있는 건다 프로 버전, 돈 넣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요. 푸드나 네이처는 이제 무료네요. 무료 이렇게 보시면 이제 넣을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지금 강의 계획서하고 상관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 보시기만 하시고요. 네이처는 한번 볼게요. 자, 네이처는 꽃바탕하고 좀 어울릴 만한 것들이 뭐 있나? 그냥 재밌게 넣어볼 캐릭터 이런 거 해. 달, 별, 불. 어떻게 뭐 해를 한번 넣어볼까요? 잠깐만. 아니면 나뭇잎. 뭐 일단 시험 삼아서 해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해가 이렇게 들어가죠. 좀두번 클릭했더니 두 번이 번쩍번쩍했어요. 자, 너무 엉키니까 해는 이쪽에다 이렇게 넣고. 요거 하나는 두번 클릭해서 하나 지워주시고, 근데 해가 여기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 너무 뒤로 안 가게 다시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해보시면 돼요. 순서를 봐가면서. 시간은 좀 걸리죠. 코디네이션, 이렇게. 이지영 교수. 이렇게 해서 반짝 해까지. 그 다음에 이제 쉐입도 있어요, 모양. 넣는 것들 이제 한번 클릭해서 다 보시면 물건들 모양이 이제 이런 것들 쉐입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찾아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비디오도 있어요. 비디오. 비디오. 저는 아직 이 비디오는 안 사용했는데 이게 움직이는 건가 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재밌죠? 이런 것들도 해보면 제일 재밌을 것 같고요. 용도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래픽 차트 이런 것들 이제 그래픽이 필요하시거나 차트 필요한 뭐어 그렇죠 뭐 이제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 논문 쓰실 때나 프레젠테이션 발표하실 때 필요할 것 같고, 이제 화살표 기능 같은 경우, 뭐, 화살표 필요하실 때 쓰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것들도 정말 다양한 게 많죠. 말풍선, 이런 것들, 이제 하나씩 들어서. 이번 학기에는 어떤 강의를 할까요? 궁금해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 이제 물음표 같은 거 넣으면 되겠죠. 여기 텍스트 하나 가져와가지고, 좀 작은 제목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말풍선에다가 이렇게 해서 작은 거 하나 넣어가지고, 효과를 살려도 될것 같아요. 바로 여기 들어가면 좋겠는데. 여기다 물음표. 어떤 걸 하실까? 교수님이 궁금하다. 뭐 이런 식으로 넣어도 재밌겠죠. 그래서 효과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것도 역시 이제 뭐 어떤 효과를 넣을 것인가는, 갑자기 뿅 하고 나오는 것도 재밌겠네요. 뿅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시간이 20분이 나갔어요, 벌써. 그 다음 이제 사운드가 중요해요. 사운드. 아예 뮤직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건 유즈로 나오고요. 프로 버전 또 프로 버전 나와요. 있거든요. 녹음했던 거 안녕하세요. 들어서. 전주비전대학교 이지영 교수입니다. 이렇게 녹음했던 거 쓰실 수도 있고요. 기존의 음악들 했던 거쓸수 있고, 요 프로 버전은 무조건 다 유료예요. 자, 무료에 쓸수 있는 건 유료. 이제 유료였거든요. 다시 잘 구현이 되는지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들어갔죠. 음악과 함께 이렇게 영상이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는 거죠. 여기 또 미디어에 들어가면 또 다른 미디어를 또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스페셜스에서 뭐 아무튼 유료가 아닌 것들은 여기 다 넣으신다. 지금 이제 막 엉키니까 이런 것도 많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 그동안 다른 교수님들이 썼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재밌는 것들이. 이런 것들 넣어서 또 다양하게 다음 차트에다 넣어가지고 만들어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해서 스페셜. 그럼 할로윈도 있고 곧 돌아오죠. 할로윈.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 때쓸수 있는 모티브들.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이벤트. 생일 파티라든지 돌잔치라든지 뭐 이럴 때쓸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광고, 파티, 잔치, 뭐 기념일 이런 것들 다 만들어 볼 수가 있죠. 미니미도 이쁘죠. 여기다 얼굴만 넣으면 돼요. 아가들 얼굴 넣어도 되게 귀엽겠어요. 그 다음에 스프링 할리데이, 할리데이. 그 다음에 윈터 할리데이,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만들어 볼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미국 클린턴 분이었던 힐러리 하고 누구예요? 미국 대통령. 캐릭터들을 이렇게 넣어놨죠. 주로 미국 대통령들의 캐릭터를 많이 넣어놨어요. 그리고 애기 캐릭터도 있고, 미국 국기, 이제 미국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것들 많이 있네요. 많이 사용하는 것들. 그다음에 아프리칸 종족들, 트라이브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재밌는 것들 참 많아요. 메모리 데이 기념일들. 많이 있고요.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음성을 이제 TTS 리더, 텍스트 스피치 리더 TTS로
음성 삽입하는 거. 내 음성도 삽입을 할수 있어요, 파우툰에서. 근데 이제 기계음으로 음성 삽입하는 방법이랑 다른 이제 기교들 같은 것들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만나요. 안녕.